아, 얌손들이 풀 밑에서 우리 새끼 얌손은 자고 있네요. 낮잠 자고 있어요. 엄마가 오면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데 이놈 잠자느라고 정신이 없네요. 풀 도로변에 나와서 풀 밑에서 그늘에서 자고 있어요. 애미는 이게 대사김이라고. 순놈은 또 일어나서 나또뿔 박으려고 지금 폼 잡고 있네요. 이 자매들은 이제 측넛골을 칙한 뜯어먹고 이제 대새김질하고 앉아서 쉬네요. 아유, 대새김질하고 있어요. 실컷 먹고. 뭐 이렇게 측넛골이 염소들이 좋아하는 거고 영양도 많아서. 영양도 많고. 그늘 풀 밑에서 이렇게 새끼는 잠자고 애미는 대새김질하고 순놈은 자나깨나 나를 쫓아서 또 뒤에서 좀 박을걸요? 박으려고 그럼 쳐다보네요. 저 아래는 바다가 보이죠? 아. 그 파란 게 이제 노랗게 보리가 익을 때쯤 되니까 이 풀도 이탈리안 그라스가 다 이제 갈색으로 변해요. 근데 파란 풀과 이렇게 갈색 이렇게 마른 풀을 같이 섞어줘야 돼요. 그래야 슬살하네요. 이 마른 풀이 지고 그 밑에 측넛굴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건 이제 배에다가 겨울에 주면 좋죠. 겨울에. 근데 겨울에도 여기는 따뜻해서, 겨울 날씨에도 따뜻해가지고 봄동이 자라오니까 들판에는 풀이 많아요. 냉이도 캐고 그러는데. 겨울에도 풀이 많아서, 오늘은 이제 호박도 좀더 심어야겠어요.